안녕하세요. 신비로운 야구 채널입니다. 오늘은요, 2016년 두산에서 니퍼트, 장원준, 유희관과 함께 판타스틱 4를 구성해 두산의 통합 우승을 이끈 외국인 투수, 그러나 2017년 부진으로 두산을 떠나야 했던 투수 보우덴의 근황입니다. 보우덴은 2005년 보스턴에 입단한 이후 2008년 빅리그에 데뷔해 2013년까지 103경기 출장, 3승 5패, ERA 4.52를 기록하고는 2014년 MPB 세이브에 입단했습니다. 그는 주로 중간 계투에 나와 36경기에서 2승 1패 5홀드 4.50의 ERA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막판 부진으로 방출되었고 2015 시즌 마이너에서 뛰었습니다. 그는 2016년 두산에 입단해 첫 경기 8이닝 무실점을 시작으로 장원준, 니퍼트, 유희관과 함께 전설의 판타스틱 4를 구성해 두산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해 그는 노히트 노런까지 기록하였죠. 그의 성적은 30경기 182이닝 160K 18승 7패 ERA 3.80이었습니다. 그는 시즌 후 110만 달러로 두산과 재계약했죠. 2017 시즌 그는 지난 시즌 많은 이닝을 넣든 몇 파인지 부진했고 3승 5패 ERA 4.64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두산과의 재계약에 실패했죠. 이후 그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2018 시즌 팀을 구하지 못했고, 19 시즌 LA와 마이너 계약을 체결했으나 6월에 방출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멕시칸 리그에서 뛰었고, 2021년부터는 독립 리그에서 뛰었다가 올해 6월 방출되었다고 합니다.